이름 석자만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스타들 그들이 컴백했다. 그것도 한날 한시 동시에 서로의 라이벌에게 정면 승부를 걸어온 그들 지금부터 만나보자. 왕과 여왕의 귀환. 지금 가요계는 그야말로 아이돌 전성 시대. 서로의 선의의 라이벌로 생각하며 무럭무럭 자라온 아이돌 그룹들. 그러나 이런 아이돌들 바짝 긴장시킬 그들이 돌아왔다. 그 이름하야. 때 나란히 상도 받고 열정의 탱고도 함께 추던 두 사람. 그러나 이제 평화는 끝났다. 월드스타 B vs 섹시퀸 이효리 세계 배틀이 시작됐다. 텐 연예 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효리입니다. B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9일 1시간 간격으로 나란히 티저 영상 공개한 B와 이효리. 먼저 이효리의 정규 4집 티저 영상은 신곡에 대한 일말의 힌트도 없었다. 그저 이효리 자체의 이미지로만 승부할 뿐. 6월 당시 선보였던 복고풍 느낌의 뮤직비디오와 흡사한 티저 영상에서 그녀는 팝 아트적인 느낌의 영상미를 첨가해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새 음반에 대한 궁극장을 증폭시켰다. 반면 B는 늦은 밤 홀로 거리를 내달리는 외로운 남자의 모습, 그리고 배우 한예슬과 다정한 연인 컨셉의 키스씬 등 하나의 드라마로 이어지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그간 프라우스, 이 죽일놈의 사랑 등을 통해 달콤한 멜로 연기를 선보였던 그인지라 짧게 공개된 티저 영상은 많은 여인네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게 충분했다. 그렇다면 음악에 대해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두 사람의 음악은 어떻게 가장 다를까? 노래하는 건 아무래도 제가 엔터테이너로서 활동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연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앞으로는 끝없이 노래와 연기에 매달릴 생각이에요. 박진영과 결별 후 싱어송라이터를 지향하는 면모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비. 박진영과 헤어진 뒤 발표한 첫 앨범에서 그는 작사, 작곡에까지 손을 뻗으며 자신의 역량 발휘에 나섰다. 이번 스페셜 앨범도 마찬가지. 타이틀곡 널 붙잡을 노래뿐 아니라 힙송 등을 작사, 공동 작곡하며 앨범 전체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비. 비록 박진영을 벗어났지만 박진영을 롤모델로 삼아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 이효리 역시 자신의 앨범에 작사, 프로듀싱으로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보통 원하는 작사, 작곡가를 찾아내 자기 편으로 만드는 스타일. 이효리스러운 스타일을 구축해줄 사람이라면 스타 작곡가가 아니라도 좋다. 이번 4집 타이틀곡 치티치티뱅뱅은 신인 작곡가 라이언 전의 곡에 이효리가 직접 작사한 곡으로 3집에 이어 4집에서도 무명 작곡가의 곡이 타이틀곡으로 정해진 것. 2대 이효리 자신감 대결.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구축한 두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비슷한 면모도 찾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즐기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 부담이라는 것이 이제는 열심히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만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것 같고, 운도 좀 따르지만 타이밍도 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영문 이름 레인에 주의를 뜻하는 이즘을 덧붙여 신조어 레인이즘을 만들어낸 B. B의 강한 자존심이 드러난 한 단어.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는 표현이다. 저번 앨범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번 앨범도 더욱더 스타일리시하고 더욱더 멋지게 여러분께 4집 앨범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이효리 역시 마찬가지 3집 앨범 타이틀 It's 효리 씨나 수록곡 천하무적 이효리에 이어 이번 4집 앨범 H홀릭의 가사 곳곳에서 느껴지는 섹시퀸의 자신감. 그녀의 자신감은 한 네티즌이 만든 영상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느낄 수 있는데. 멤버를 빌려드릴까요? 몸매를 빌려드릴까요? 얼굴을 빌려드릴까요? 혼자서도 다 된다니! 이 얼마나 이효리답고 당당한가!
둘의 대결은 단순히 음악 스타일뿐 아니라 댄스와 패션에서도 대중의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처음 공개된 앨범 자켓에서 다소 비슷한 느낌을 풍겼지만 곧 자신만의 색깔을 되찾은 두 사람.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춤과 몸짓,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앨범 타이틀처럼 비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전략을 선택했다. 보석이 잔뜩 박힌 모자와 의상, 요요 찰진 근육을 감싼 것도 보석. 닌자우스 씬에서 보여줬던 황금 복근을 고스란히 공개한 이 긴 기럭지와 꿈틀거리는 근육, 가슴을 요동치는 이 안무로 자신이 가요계의 댄스 제왕임을 재확인시켰다. 형님, 저는 어떡합니까? 햇미닛 6억월로 이어지는 변신 속에 다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하는 기대감과 이제는 좀 무리일 거야 하는 우려 속에 역시 이효리라는 찬사를 쏟아내게 한 퀸 오브 퀸!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궁금증을 한 번에 날려버린 파격적인 컨셉, 역시 그녀는 이효리였다! 금발머리에 하이레그 의상, 강렬한 메이크업, 패셔니스타답게 별무늬 트레이닝 패션, 힙합 패션 등을 다양한 의상을 소화해낸 이효리. 또 골반을 튕기는 강렬한 댄스와 상의를 탈의하는 듯 한 동작으로 차별화된 섹시미를 기대하던 팬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B 대 이효리, 이효리 대 B. 왕과 여왕의 기환으로 후끈 달아오르는 가요계. B와 이효리가 펼치는 세기의 라이벌전 마음껏 즐겨보자. 안방 극장을 울리는 소리 없는 총성.